예,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라서요. 시사 전망대 네 분의 아주 훌륭한 패널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변덕규 변호사,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제주민회청 김동현 이사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두 분 이렇게 하다가 네 분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제주를 대표하는 스피커들이시고. 예, 너무 시커멓지 않습니까? 자, 이제 뭐 2023년 다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분께서 올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하나씩을 저희가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이 순으로 할까요? 현 변호사님부터 하는 걸로. 그 올해 초부터 시작이 돼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공소 제기가 돼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서 이제 공판이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예, 예. 이제 내년 초 1월 10일이죠. 이제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데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 혐의에 기소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사전 선거 운동, 또 하나는 정치자금 수수, 예. 또 하나는 그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경선 방해. 예. 그 혐의인데 네 가지 혐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혐의고 세 가지 예. 혐의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구형에 비추어서는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예. 일단은 있다고 적지 않다라고 예.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일 것 같습니다. 구형이 1년 6개월 나왔으니 이거 굉장히 좀 높게 나온 편인데 만약에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도정의 리더십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 저는 좀 오영훈 도정이 이전과 좀 다른 어떤 리더십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럼 뭐 도정이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삼고 예예. 뭐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1월 중순에 한번 분수령이 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때 아마 1심 선고 나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상일 변호사님은 어떤 그 이슈를 2023년에 꼽아주셨습니까? 공인이었으니 그 실명을 거론한다면 그 강경음 전 도의원 지금은 도의원직을 이제 사퇴하셨습니까? 예. 그분이 이제 음주운전과 성매매 의혹으로 자진 사퇴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 외에 그 회의 중에 그 주식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측면들이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예. 일탈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예예. 취지에서 이제 이 주제를 이 올해의 사건 중에 하나로 제가 뽑게 되었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주민 소환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주민 소환제는 극약 처방이라고 봐요.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극약을 계속 이렇게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예, 예. 사실 그 윤리위원회의 활동이나 그 결과와 관련돼서 예. 유권자인 또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거의 보장이 안 돼 있고 또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을 때 역시 그 활동을 예, 어떻게 좀 촉구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정비할 게 있다면 정비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얘기하다 보면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다른 의원들까지 도매금을 넘기는 네. 그런 넘어가는 그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도록 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도민들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선출되신 분들이니까 기대에 맞는 그런 활약들 2024년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부터 네.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이슈 뽑아주시겠습니까? 매해마다 현안이긴 한데 예. 여전히 올해도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인 거고 예. 따라서 이제 국토부가 마련한 내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예.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이제 사안이 종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서 예. 제2공항 문제는 여전히 제주 지역에 현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러갔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요. 지금 뭐 현안으로 뽑은 게 거의 한 10년 매년 그 이슈로 지금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가덕도 공항은 이미 추진하는 걸로 예. 거의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타도 면제됐고 예. 뭐 시기적으로 뭐 먼저 하든 앞서 하든 간에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사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잡음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그 반대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기본 계획안에 좀 문제가 있으니 검증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 투표를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는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고 정부는 결국 남는 거는 제도적으로 이 국책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지는 있는데 제주도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갈등이 있다 보면은 혼란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은 늦춰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늦춰지는 것이 사실 뭐 법률적으로 접근하면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듯이 계속 늦춰지면 이 사업 자체는 더 이상 제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2공항 올해 또 총선에도 또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참 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 계속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2023년에 이슈를 뽑고 있는데 마지막은 가장 막내이신 김동현 이사장님이 뽑은 이슈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 뽑으셨습니까? 그 올해는 4.3과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초에는 뭐 그 현수막 사건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뭐 서북청년단 뭐 개성하겠다는 단체들이 내려와서 또 난동을 피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김재원, 태영호 전 최고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뭐 발언들 그리고 최근에는 4.3 평화재단의 조례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3 평화재단 조례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 관련된 조례안을 제주도가 제출했고 의회에서 약간 수정되긴 했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임명할 수 있죠.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려가 나왔던 거는 이게 뭐 지금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계속 가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 임명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 뭐랄까요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4.3 평화재단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4.3 평화재단을 이사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걸 억지로 계속 끼워 맞추고 있는 거라고 보고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되어서 특정인이 내정되어서 이사장이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평화재단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례에 재단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단 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구속력이 있는 건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관을 바꾸자라고 협의를 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순서상 맞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 제2공항 문제도 우리 손으로 결정 못하는 것처럼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뭐 조례안 다 통과가 됐고요. 결정은 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왔던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었던 것은 이번에 그 유족회와 또 이사회 간의 이견이 있었고 여기서 좀 갈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또 유족들 간에 또 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봉합이 되겠죠. 앞으로 이 자리에서 독립성, 뭐 갈등 이런 부분들은 좀 예의가 안 나오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좀 아름다운 얘기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또 김동현 이사장께서 추천해 주신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네 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